이게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내 차선만 밀려요. 아. 옆에는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여기만 밀려. 또 여기는 또 지나가고. 용준 씨도 그래요? 어? 누나도? 어, 나도 그런데? 아, 우리만 그런 거야? 우리 왜 이런 거지?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한테 정말 밀접한 주제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19 문제로 대중교통을 피하고 그 자차 이동을 네.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아마도 이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지옥의 출근길에 공감하실 텐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과 밀당하는 도로 위의 마에스트로. 국내 최초 교통예보관 남궁성 실장을 모십니다. 국내 최초의 교통예보관이시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 거예요? 앞으로 겪게 될 교통 상황을 알려줘서 운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 결국 그것은 교통량 분산으로 이어지고요. 오. 모두가 편안한 상황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게 그게 교통예보관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 영동대교가 막힌다고 예보가 나와서 제가 뭐 이 잠실대교로 우회를 했더니 이번에 뭐 잠실대교가 막히고 영동대교가 뚫려 있고 왜 저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은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시 같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따라서 네.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요. 어디가 막힌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중에 몇 명은 막힌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피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믿지 않고 그냥 가게 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마음을 바꿨을 때 예.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약간 심리 싸움이 맞긴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 자신의 패와 상대의 패를 서로 보여주면서 하는 카드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와. 자, 이제부터 이 도로 위에 정체도 줄이면서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 도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교통 정체가 나타나는 현상을 통틀어서 유령 정체라고 부릅니다. 자유로 귀신은 고스트라고 한다면 요거는 네. 팬텀 트래픽 잼이라고 네. 실제로는 없는데 존재한다는 약간 다른 유령일 수 있겠죠. 어쨌든 끔찍해요. 근데 사실 이 유령을 만들어낸 건 차나 도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유령입니다. 우리 뇌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뇌. 1999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했던 연구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차를 추월하기도 하고 추월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다른 차를 추월했을 때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고 누군가가 나를 추월해서 내 앞에 끼어들면은 그건 확실하게 인지가 돼요. 네. 그렇죠.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차선을 변경하면은 애초에 그 변경하려고 했던 차선으로 계속 달리던 자동차는 잠깐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차는 1초 정도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1초 정도 브레이크를 밟은 뒷차는 또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그렇죠. 이런 브레이크가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차선이 막히는 유령 정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갖는 한계 중에 하나가 인지 반응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통 1.2초로 잡습니다. 이 1.2초라는 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 교차로에서 한 번에 차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고요. 앞차가 가야지 뒤차도 가고. 이걸 근데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정체가 뒤로 전파되기 오기 시작하는데 중간을 띄워놓으면 중간에 소멸돼 버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패트롤, 즉 순찰차가 안에 들어가서 중간을 띄워놓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를 추월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더 만드는 게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2018년에 조지아 공대 연구팀이 개미들을 연구해가지고 사이언스의 논문을 기고를 했는데요. 개미떼들이 먹이를 찾은 다음에 일렬로 늘어서가지고 그 먹이를 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본 적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먹이대로 가는 개미 또 그 먹이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오는 개미가 예, 예. 이렇게 가는 개미 오는 개미 2차선도로 그런데 놀랍게도 트래픽이 안 생겨요. 전체 개미떼 30%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용주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의 숫자를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개미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역시 아니, 그래서 네. 그럼 우리도 뭐 차량 5부제, 2부제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개미떼가 실제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도로 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각자의 솔루션이죠. 심박 키트 열어보러 갈까요? 문제집이네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준비할 네. 때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들춰보는데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야,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기본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경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집을 세상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도 이 뒷면에 표지판들이 보이는데 분명히 시험 볼 때 다 공부했던 표지판들인데 굉장히 낯서네요. 네. 벼락치기 해서 그래요. 낯설다 너. 맞아요. 벼락치기.